네, 뭐 질문할 게 있다고 또 카메라를 켜셨는데 또 어떤 질문을 하시려고?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 아, 항상 이렇게 즉흥적으로 질문을 막 던지시는데 이러면 제가 당황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한테 다 답이 있습니다. 질문을 요즘 많이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런 시간들과 하나님과 동행한 이런 스토리들, 역사들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게 그 스토리 안에, 그 시간들 안에 젊은 친구들이 질문하는 질문에 답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리더도 그렇고, 크리스천 리더도 그렇고, 제가 말하려는 자질이 없어도 다 리더는 할수 있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 거죠. 이해돼요?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이 사람 중심이어도 크리스찬으로서 리더가 될수 있어요. 리더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리더가 된다는 거죠.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리더의 예를 들어볼게요. 사울과 다윗. 뭔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둘다 리더였어요. 둘다 권위가 주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사울은 사람 중심이었고, 사람을 의식을 많이 했고, 어떻게 사람의 전략으로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갈채를 받을까. 모든 게 사람 중심이었어요. 사람 중심의 경영을 했어요. 사울은. 예를 들자면은 사울이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는데, 근데 길갈에 사무엘이 약속을 했었어요. 사무엘이 왕이여, 이때 내가 가겠다. 길갈에 가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이 길갈에 있었고, 그리고 그 길갈에서 블레셋 군인들이 길갈로 사울을 치러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이 그 사울이 있는 그 길갈에 오기로 한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정한 때 사무엘이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에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뭘 목격하냐면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왜냐면 사울은 모든 게 사람 중심이거든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숫자, 사람이 나를 얼만큼 팔로우 하는가. 사람이 나를 얼만큼 구독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따지자면은 막 조회수, 구독자, 팔로우, 저좀 높여줘, 저좀 인정받게, 저좀 홍보해주세요. 막 자료 넘기면서 제 영상 좀 홍보해주세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의 시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람의 전략이고 사람 중심이에요, 사울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데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거를 그냥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울의 모든 중심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여기서 사울이 범죄를 행해요. 무엇을 행하냐? 본인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갖고 와라 하면서 그 번제와 화목제로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번제를 올려드려요. 본인이 제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 행사를. 사울 왕은 그럴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선지자 사무엘이 할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기고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본인이 빨리 사람들 뭐 가지 마시오 하면서 본인이 제사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사람 중심이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엄청 당황하는 거죠. 왕이시여, 뭐 하는 거? 왕이시여, 무엇을 행하신 것이냐? 이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엄청 분노해요. 그래서 사울에게 범죄를 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청 분노를 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 중심이었어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치라고요, 사울 왕에게. 근데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아말렉 사람들의 모든 소유물을 다 진멸시키라 했어요. 어린 사람이건 노인이건, 그리고 뭐 모든 가축이건 소건 양이건 낙타건 전부 다 진멸시키라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 소유물들을. 근데 사울 왕이 그것들을 치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물 있잖아요. 가축들, 소, 양, 낙타 이런 것들. 거기서 상태가 안 좋은 것들만 진멸시켜요. 그리고 상태가 좋은 것들은 그것들을 취하죠. 백성들하고 같이. 그 백성들이 그걸 같이 취하자고 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막 동물 소리들 막 양 소리 낙타 소리 막 가축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멸하라고 하지 않으셨냐? 그랬더니 사울 왕이 막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대요. 아 백성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좋은 것들을 뭐 남기고 어쩌고 저쩌고 또 핑계를 댑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이제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청천벽력 같은 막 그런 통보를 하면서 심판의 선포를 사울 왕에게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시여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시지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큰 잘못을 하고 범법을 행한 와중에 그리고 그러고 나서 심판을 받는 와중에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와중에서도 아 내가 범죄하였는데 그래도 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지켜주세요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지켜주세요. 그래도 날 높여주세요. 다시 그 와중에 자기 체면을 챙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자기의 위상을 다시 높여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의 중심이 보이시나요? 사울의 중심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더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내가 만족을 시킬까? 어떻게 사람들의 인기를 내가 더 벌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칭송을 받을까? 어떻게 사람들의 전략을 이용해서 내가 더 높아질까? 내가 더 유명해질까? 모든 생각이 다 사람 중심이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더 끌어모을 수 있을까?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모든 게 사람 중심이었어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다윗은 시작부터가 달라요. 근본부터가. 다윗은 한 번도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는 수업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내가 왕이 될까 그런 전략을 고민해본 적도 없고 그런 접근을 해본 적도 없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 입에서 왕이 난 될 거야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윗은. 왜냐? 다윗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직위를 얻고 권위가 생기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다윗은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은 그저 아버지의 양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무대도 아니었어요.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관리하며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식한 거죠. 사람을 의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왜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아버지의 양을 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양을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매일매일의 업무를 그냥 충성되게 매일 성실하게 행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뒤에서 오래 섬기는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뒤에서 은밀한 곳에서 1년도 못 섬겨요. 1년은커녕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도 못 섬겨요.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으면 뒤에서 은밀한 곳에서 무대 뒤에서 인정받지 않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년은커녕 1년도 못 섬겨요. 1년도. 근데 다윗은 그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이 양을 매일 치고 있으면 왕이 되겠지? 그런 기대감조차 전혀 없었고 그런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겨주신 것들을 충성되게 하나님 의식하면서 했을 뿐이에요. 기쁨으로. 다윗은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왕이 될 거라는 상상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게 된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가서 모든 아들들을 다 봤어요. 잘생긴 아들들. 심지어 다윗은 그때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아 사무엘 선지자가 오나 보다 하면서 뭐 전략을 짜가지고 어떻게 사무엘 눈에 띄려고 했었겠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 집에도 없었어요. 집에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아들들 남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아들이 어디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들여서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거죠. 전혀 예상도 하지 않고 꿈도 꾸지 않고 계획도 한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일이 다윗에게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은밀한 곳에서 충성되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살아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아셨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근본부터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근본부터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장기간 동안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다윗의 근본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 그리고 다윗은 왕이 돼서도 하나님 중심된 근본이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냐면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 전쟁에 나가야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된 근본이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내가 치러 가리이까 마리이까? 내가 전쟁을 나가리이까 마리이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거라, 블레셋 사람들 내가 네 손에 넘겼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나갔어요. 전쟁하러. 완전히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한 번 묻는 게 아니라 막 두 번도 묻고 세 번도 묻고 이렇게 여러 번 물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손에 넘기셨나이까 안 넘기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가라, 네 손에 넘겼다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디렉션까지 하나님께 받아요. 완전히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가지 말고 뒤로 빠져가지고 뽕나무 쪽으로 빠져가지고 기습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디렉션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런 디렉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소한 디렉션까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냥 올라가는 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것까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다닌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 왕, 사람 중심. 다윗 왕,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 사람을 의식함, 하나님을 의식함. 사람을 바라봄, 하나님을 바라봄. 근데 되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게 그럼 결론은 리더로서의 필요한 자질과 덕목은 하나님 중심된 그 근본이다. 이거잖아요? 진짜 무서운 게 이게 없어도 리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사울 왕, 이게 없이도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없이도 말 한마디 하면 군대가 움직였어요. 이게 없이도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무릎 꿇고 일어서고 모든 명령을, 사울의 명령을 다 수행했어요. 이게 없이도 전쟁을 나갔어요. 이게 없이도 말 한마디면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모든 나라의 국가의 모든 상황이 움직였어요. 하나님 중심된 마음이 없어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옳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나를 모르시나이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리더의 직분에 앉아 있느냐 안 앉아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중심된 마음이 없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중심된 마음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그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 중심된 마음, 하나님을 의식함, 하나님을 바라봄, 이것이 이 덕목, 이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네, 뭐 지금 많이 늦어서 다음에 질문, 다음 질문 있으면 다음에 해주세요. 이제 너무 늦었고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아무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